자, 내일장 간판주는 경동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상 요즘 시장 자체가 매매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슈가 있는 거 없는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시장 방향성도 물론 좀 잘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경협주 같은 경우는 막판에 좀 흔들리긴 했지만 경동 같은 경우도 이제 남북 경협주로서의 좀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한 이제 에그플레이션 수혜주죠. 그러니까 농작물의 어떤 물가 상승,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은 수혜를 받는 이제 그런 섹터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농 같은 경우는 농약 제조 판매 업체거든요. 근데 이제 조비가 이제 자회사로 있으면서 비료 업체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동호시드라는 이제 종자 연구하는 이제 자회사가 또 있죠. 그래서 일단은 경협주에 좀 엮여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언급드린 대로 에그플레이션 수혜주다. 근데 이제 경협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불안 요인들이 많으리라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뉴스 자체가 지금 조금 믿을만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방향성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조금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도 그렇고 얼마 전에 독일에서 지금 최악의 홍수가 좀 발생을 하면서 수백 명이 또 이제 목숨을 잃는 이제 그런 상황도 좀 만들어졌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지금 최악의 한파 때문에 20년 만에 서리가 굉장히 좀 심했다고 하죠. 그래서 커피 생산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20년 만에 이러한 상황들이 좀 만들어졌는데 전 세계에서 40%의 커피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브라질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경농에 대한 관심은 좀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경협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그다음에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 그 두 가지를 포인트로 좀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2019년 고점과 그다음에 작년 고점,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아직까지 그 자리까지 못 갔습니다. 2만 원 선까지 못 갔는데 현재는 이제 18,000 원 선에서 좀 걸리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지분이 조금씩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경협주 흐름이지만 이 전의 흐름을 보시면 물가 상승의 어떤 흐름과 같이 괴리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협주 때문에, 그러니까 남북 경협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면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늘 오후장이 조금 밀리는 흐름이 좀 나타나긴 했지만 오히려 이제 이럴 때가 좀 좋은 매수 기회를 좀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4,500원 자리,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자리죠. 이 자리가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목표치를 상향시켜갖고 18,500원 선까지는 좀 열어두는 이제 그런 전략이 지금으로서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내일장 간판주 우리 조선 대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우선 이제 AS 좀 한 종목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우리 홍 대표님이 ESG 말씀을 하셨는데 네. 두 종목 다 이제 ESG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6월 22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태경 BK가 어저께 상한가를 갈 근처까지 갔다가 좀 밀리긴 네네. 했는데 AS 종목은 태경 BK입니다. 고가 기준 지금 48% 이상 추천드리고 급등을 했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탄소 중립 수혜주 실적은 아주 좋습니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기술이 전 세계에서도 최초의 기술력이 있다고 그랬죠.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정유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온이 발생을 합니다. 그 고온 속에 여러분들에게 인간에게 해로운 그런 가스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서 네. 이제 중요한 탄산 칼슘 같은 거를 포집을 해서 그거를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력을 유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데 네. 태경 BK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 종목은 한 달이 넘어가야 급등하나 봐요. 네, 어제 급등해서 지금 뭐 거의 한 50% 가까이 올라왔는데 네. 이 회사 상당히 실적 좋은 것뿐만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기술력이 있다는 거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어제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조정을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참고하실 때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 바로 가지 않으면 절반 정도 조정을 옵니다. 이게 6,500원 정도인데요. 만약 이 차트가 일봉상 6,500원을 손상하지 않으면 최저점이 6,000원까지 이탈하지 않으면 더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조금 가지시라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자, 내일 여러분 관심, 네. 네, 내일장 관심 가질 종목은 ESG도 관련 종목입니다. 아직 테마가 형성이 안 됐죠. 바로 KC 코트레일입니다. 이 KC 코트레일. 예, 예. 네. KC 코트레일 같은 경우는 ESG 수혜주이면서 아직 그 ESG 관련해가지고 테마 형성이 안 됐는데 제가 보니까 요 한 일주 사이에
요새 건설하고 ESG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북 경협주가 조금 반짝 하긴 했습니다만 ESG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장된 대기 환경 전문 플랜트 기업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환경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1994년도에 만들어져서 환경 전문 회사로 만들어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로 상장이 된 회사입니다. 2000년대에는 중국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서 인도, 태국, 대만 그리고 베트남 등 해외 각국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가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국내뿐만이 아니고 5개의 법인뿐만이 아니라 해외 영업소까지 운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에 이 ESG에 특화된 특히 이제 환경 전문 기술자들이 600명이 나가서 6천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10개씩의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2010년부터 APC 사업이라는 굉장히 이제 ESG에 환경에 관련된 또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는 코트렐은 지금 이제 지주사죠. 지주사로 전환을 해서 분할을 했고 자회사의 중소형 바이오매스 플랜트 그리고 해양 태양광 발전 설비까지 갖추고 있는데 이 회사 앞으로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매수가가 지금 이제 차트가 약간 급등을 하긴 했어요. 지금 보시면. 근데 가만히 보면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절반 정도 조정을 하는 보통 이제 급등주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절반 정도 조정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실 때 절반 정도 이상 조정을 하면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9,500원으로 끝났는데요. 매수 가격은 조금 더 조정을 하면 9,000원 정도 관심 가지시고요. 목표 가격은 지난 12월 11일 작년입니다. 고점이었던 12,000원까지 충분히 올 것 같아요. 이거 손절 라인은 7,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전문가의 내일장 그 뭐 간판주는 에그플레이션, ESG 등 지구 환경과 관련한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종목들 시초가 공략으로 좀 제안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두 분 분석가 전망 고맙습니다.